한대수 전처와 현부인과의 기묘한 동거생활, 불륜과 이혼, 인생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가수 한대수의 경우는 삶이 굴곡으로 넘쳐납니다. 대저택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기도 했고 불과 며칠 만에 빈민가에서 생활을 하기도 했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생활 속에서도 히피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던 그가 거의 60이 되어서 갑자기 자본주의자가 됩니다. 그러한 대수의 인생과 핵물리학자였던 한대수 아버지 한창석의 실사연이 올라오면서 많이 슬프네요. 가수 한대수는 1948년 3월 12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태어납니다. 한국 포크록의 대부이자 살아있는 록의 전설, 진정한 자유인, 한국 최초의 히피 가수 등 그를 수식하는 화려한 말들이 많습니다. 한대수 아내 김명신과의 운명적인 만남. 한대수가 아직 1집을 발표하기 전인 1971년 갑자기 입대 영장이 날아옵니다. 그 이전에 방송 출연을 몇 번 했고 한국 최초의 히피 가수라는 이름이 알려졌기에 독자들로부터 퇴출을 시킨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때였죠. 결국 한대수는 해군에 입대해서 3년 만인 1974년에 제대를 하게 되고 한대수는 아내 김명신을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무명 시절에 만나게 됩니다. 한대수는 그 시절 서희석 씨와 자주 공연했던 비스 캐빈에서 김명신을 처음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와인을 사주겠다고 했죠. 그 여자의 초미니 스커트와 적극적인 태도가 단박에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대수는 갑자기 입대 영장이 나왔고 김명신 씨는 그런 한대수를 3년 동안 기다립니다. 결국 한대수는 1974년 제대와 함께 1집 앨범도 발표하고 김명신과 결혼식도 올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한대수의 불륜과 이혼. 결국 2집 활동이 막힌 한대수는 부인 김명신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한대수는 미국에서는 뉴욕의 컬리 힐 크로마 카피 등에서 사진작가로도 활동을 했고 록밴드 징기즈칸을 결성하기도 했어요. 김명신은 디스플레이 디자이너로 명성을 얻었고 그녀의 작품들은 미술 잡지에도 실릴 정도로 인정을 받았죠. 김명신의 관심은 온통 일뿐이었어요. 이렇게 한대수는 사진작가로, 김명신은 디자이너로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한대수가 그만 외도를 하고 맙니다. 한대수가 김명신과 지낸 지 14년 만의 일이었어요. 김명신의 동료 디자이너분을 만났고 그만 사랑에 빠졌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명신은 한대수를 버리고 떠납니다. 당시 김명신은 커다란 흰 벽에 검은 붓글씨로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써놓고 집을 떠났어요. 결국 제가 김명신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고 다행히 김명신은 다시 저를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다시 5년 뒤에 터집니다. 한대수 5년 후 이번에는 김명신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김명신이 5년 전 외도한 것을 입에 올렸는데 사실은 그것은 변명일 뿐이었고 김명신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던 것이죠. 결국 김명신은 독일인 모델과 재혼을 하면서 한대수의 곁을 떠납니다. 성생활에 대한 자신감 상실과 옥사나의 만남. 김명신과의 이혼으로 한대수는 정신적인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사실 김명신이 새로운 남자 때문에 제 곁을 떠난 이후에 한동안 심한 좌절감에 빠졌어요. 혹시 섹스 때문에 아내가 날 떠난 건 아닐까? 섹스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울증에 빠졌어요. 한대수는 단골 음식점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오랜 팬이나 한국에서의 매력적인 젊은 여자와 섹스를 시도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한대수가 여자들이 지닌 욕망의 현을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고 그 죄책감은 더 큰 두려움을 낳았고요. 결국 한대수는 전처의 물건들을 처분하면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타격을 극복합니다. 그 즈음 만난 게 현재의 부인 옥사나입니다. 한대수는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이사하기로 한 동료가 브루클린 아파트를 소개해줬다. 그 아파트에 새 들어 살던 사람이 옥사나였다. 한대수는 집구하러 갔던 아파트에서 옥사나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몸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옥사나가 다가와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년이 젊어진 느낌이었다. 당시 한대수는 44살이었고 옥사나는 22살이었습니다. 또한 옥사나는
부티크 전속 모델로 일하고 있었고 대학 졸업 뒤에는 국제증권회사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었죠. 한대수는 바로 그날 보드카를 나눠 마시며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매일 데이트를 즐겼어요. 결국 두 달 만에 청혼을 했는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것도 아버지 버린 남자에게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결국 한대수와 옥사나는 1992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한대수는 1992년 맨해튼 러시아 정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전처 김명신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대수 전처와 현부인과의 기묘한 동거생활. 한대수는 몇 년 만에 김명신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독일인 남편과 별거 중인데 독일 경찰서에 있다며 도와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당신의 아내였지 않냐면서요. 김명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망설이다가 옥사나에게 김명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김명신은 20년 동안 저의 아내였어요. 제 인생을 지배하던 음악보다 더 소중하고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여자였죠. 적어도 함께 살았던 19년 동안은 그랬어요. 딱 1년 미움과 증오가 쌓였던 1년을 제외하고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온 저에게 김명신은 어머니였고 누이였으며 친구였어요. 그런 김명신과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운명처럼 옥사나를 만나 재혼했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김명신과 셋이서 살았던 겁니다. 옥사나 역시 김명신에게 도움을 줄 것을 찬성했고 결국 한대수는 전처와 현부인과의 기묘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옥사나는 당신과 2년밖에 살지 않은 나도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김명신에게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대수는 그때처럼 옥사나가 사랑스러워 보였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쓰던 침실을 김명신에게 내주고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두 여자를 먹여 살렸죠. 당시 김명신은 심한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는데 셋이서 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더군요. 전 아내와 현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감정 싸움도 있었고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삼각관계가 정신병이라도 걸릴 만큼 힘겹게 이어졌어요. 옥사나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같이 살았던 아내인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냥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녀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만이 편치 않은 것은 당연하고요. 김명신의 마음이 편해지면 제 남편의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셋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당시 옥사나의 나이가 불과 24살이었는데 젊은 나이였는데도 상당한 이해심을 보였네요. 한대수는 같이 살았던 넉 달이 마치 4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두 여자 사이에서 중간 역할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죠. 우리는 김명신이 마음을 치료하고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제가 결혼한 줄 몰랐던 김명신은 독일에서 돌아올 때 저와 새로 시작하려 했다고 옥사나 몰래 뒤늦게 고백했다더군요. 한대수는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성적인 불만 등을 이유로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죠. 옆집 풀밭이 푸르게 보여서 좋다고 떠나봐야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 정원이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요. 결국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김명신은 후에 이들 곁을 떠나 홀로 독립하게 됩니다. 정말 한대수나 옥사나는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했네요. 한대수는 결혼 당시 이미 저는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딱히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늘 고통의 연속인데 자식을 낳아 그걸 물려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처음엔 그런 제 생각에 동의해던 옥사나가 나이가 자꾸 들수록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른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눈치였지만 잘 안됐죠. 결국 한대수의 국내 활동 분위기가 조성되고 옥사나 역시 아이를 가지기 위하여 바쁜 증권회사를 청산하고 둘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한대수 옥사나 부부는 2007년 6월 2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복을 찾을 것 같은 한대수였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네요. 바로 아내 옥사나가 심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인 것이죠. 옥사나의 알코올 의존증은 20년 넘는 지병이에요. 점점 심해졌죠. 그녀의 어머니와 삼촌 역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세상을 떠난 가족력이에요.
중독은 치료가 잘 안 되는 병보다 무서운 거예요. 옥사나는 딸을 직접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기에 결국 한대수가 딸과 아내를 직접 돌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던 그였는데 노년기에 책임감을 갖게 되었네요. 그런데 한대수는 세상을 달관한 듯 이 모든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대수는 평생 재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 10평짜리 작은 방에 만족하면서 돈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죠. 하지만 딸이라는 존재가 한대수를 180도 변화시켰습니다.